약간 이번 여행의 목표는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거. 그래서 아마 좀 많이 걷고 먹고 하지 않을까. 그리고 보통 막 일본 여행 가면 약간 주말 껴서 3박 4일 이렇게 가는데 그것보다 조금 길게 한 5박 6일, 6박 7일 이런 느낌으로 가보려고. 또 유심도 일본 유심 안 쓰고 이번에는 로밍까지 해서 한국에서 하는 일들 좀 처리하면서 약간 회사원들이 여행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. 이게 아메리칸 빌리지 가거든요? 이게 평일인데? 평일에 버스에서 내렸는데 아 이거 쉽지 않네. 저는 공항에서 아메리칸 빌리지까지 900엔이 나왔어요. 그래서 1000원짜리를 바꾸고 저는 121번 방당 여기네요. 와 이게 바닷가라 그런가? 여기 우산 휜 거 보여요? 지금 또 안 휜 이거 그 우산 빵빵해진 거 봐요. 와 그거 없나? 다른 나라만 없나? 아 초밥 먹으러 왔어요. 초밥 이런 가게에 왔습니다. 이게 주문하는 건가? 그렇지 요즘 참 이게 많아 좋아. 한국어 어느 초밥이 100엔이면 900원이라는 소리잖아. 야 좀 미쳤나? 여기 또 안내 이런 것도 한국어도 다 되어 있고 모든 초밥에 와사비가 안 들어가 있어. 살짝 구운 설기살은 뭐지? 아 판매 종류구나. 바다랑 거 맛일 것 같아. 아 이건 좀 너무했다. 소시지만 들어가 있는데 얘도 간장인가? 이렇게 알려줘. 그리고 제가 시킨 거 위에 것만 가져가면 되나? 나쁘지 않아. 괜찮아. 와 진짜 맛있다. 너무 가성비도 좋고 너무 괜찮은데? 2차전인데 뭔가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? 뭔가 참치, 고등어, 자연산 전갱이. 고등어 초밥은 처음 먹는데 진짜 맛있네. 약간 그 기름기라고 해야 되나? 기름기가 그대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진짜 신기한 것도 많고 이렇게 막 거기도 크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. 거기다 N이 싸져서 싸다. 완벽하다. 완벽해. 일본 여행을 가실 분들이라면 900원 내기 전에 뭐 환전을 미리 해놓는다던가 그냥 그런 식으로 일본 여행 준비를 미리 하면 좋을 것 같아. 이런 우럭 맛이 있어요. 되게 신기하다. 2370엔이면
23에 그냥 9를 곱하면 2만원 나왔어. 2만원. 미쳤다. 미쳤어. 2만원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. 여기로 오세요. 계산도 셀프로. 아, 여기다 올려놓으라고. 야, 3,000엔을 예상했는데 2,300? 그럼 이거 진짜 2만원 나온 거야. 2만원. 한국에서 회전초밥집을 가면 무조건 2만원 넘을 텐데. 너무 잘 먹었다. 회전초밥이 일본 와서 첫 끼니까 뭔가 앞으로도 음식들이 좀 기대가 되네요. 근처에 이자카야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2층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? 여기 사람이 없어. 어? 있어. 여기는? 애기들 오키나와 주점. 확실히 가격들 보면은 대충 9 곱하면 되거든요? 한 4천 얼마. 저런 거 안 되고 한 만원대에 요런 안주, 고기 안주가 나오네. 되게 이 알 수 없는 분위기 뭐지? 되게 특이하다. 아, 카운터 됐습니다. 아, 아. 이게 혼잡하다. 간단하게 좀 먹어봅시다. 간단하게. 여기 튀김에서 추천 하나 받고, 여기 오키나와 맥주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하나 물어봐야겠다. 이치방. 아, 이치방 넘버원. 넘버원. 아, 넘버원. 넘버원. 원 앤 어 비 비루? 오리온. 어? 오리온. 어, 오키나와 비루? 오키나와 비루. 아, 오, 오리온. 오, 되게 깔끔하다. 되게 깔끔하고 엄청 부드러운데? 그리고 이게 차가워서 그런가 이게 잘 넘어가네. 이것도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오사카에서. 오사카란다. 오키나와에서. 갈비찜, 갈비찜. 한국의 갈비찜, 프랑스의 비프 부르기뉴. 아, 이게 조합이 좋네. 한국에서는 갈비찜이랑 맥주를 잘 안 마. 애초에 갈비찜이랑 술을 잘 안 마시지 않나? 아니야, 이게 간이 세서 그러네. 여기는 딱딱한 거고 여기 아래는 약간 지방의 그 부드러움. 아이, 너무 아리가토. 아리가토. 오이시. 오이시. 아리가토. 오키나와의 오키나와의 미에루. 아노 자파니즈니. 아, 자파니즈. 페이스가 자파니즈모. 한국 구진. 한국 그 아. 이게 자파니즈인데. 예. 예. Name. My name is Le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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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name. Leo. Yes, yes. Yeah, thank you.